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목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에, 성도들은 신앙 상담에 챗GPT를 활용하는데요. 장점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단을 넘어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라고 쓰여 있는 이 사이트는 주님 AI라는 신앙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인공지능이 직접 만든 답변인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해당 고민에 관련된 성경 구절과 해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문까지 제시해 줍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는 기존 인공지능과 달리 언어에 특화돼 질문의 의도와 맥락까지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도 설교 준비와 신앙 상담 등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은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챗GPT의 목회적 도전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달라지는 목회 현장에서의 사례와 문제를 짚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안종배 교수는 시대에 발맞춰 한국교회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또 다른 차원의 도구가 나타난 정도가 아니고 세상 전체를 지금 이것으로 변모를 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 관점에서 현명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은 수단을 이용하고 우리 인류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절반에 가까운 47%, 49세 이하의 젊은 목회자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54%가 챗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만이 챗GPT를 활용해 본 일반인들에 비해 목회자들이 챗GPT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신대 과학과 신학연구소 소장인 장재호 교수는 챗GPT를 활용하면 필요한 성경 지식을 빠르게 얻어 설교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신방 등 다른 필요한 곳에 시간을 쓸 수 있어 목회자의 과한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문 표절이나 설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 AI 상담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이 노출되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을 생성해주는 기존의 지배적인 생각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기존에 많이 노출되었던 많이 있었던 성경 해석 방식들이 뭐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대로 설교에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활용 사실을 교인들과 솔직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신대 김윤태 교수도 일꾼이 부족한 목회 현장에서 챗GPT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인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일꾼이 없죠, 일꾼이. 그다음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신학 지망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목회자 수급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이 챗GPT가 굉장한 공헌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딥러닝 과정에서 이단이나 반기독교적인 정보가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김 교수는 교파를 초월해 인공지능 활용 방안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단은 신학적 성찰을 통해 교단 내 지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